성령을 모신 사람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문명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나 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종말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종말의식, 좀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위기의식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쓴 말씀입니다만 사도도 똑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1절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같이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만 아니고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중세기에 살다가 간 사람도 18세기에 살다가 간 사람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종말로 보았고 준비해야 되는 자신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논리적으로는 모순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깰 때가 되었다 하고 소리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람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세상 종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9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살아야 그게 원칙이냐? 그게 무슨 논리적인 모순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논리대로 따지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그 시간, 그것이 생긴 그때부터 그 다음 모든 역사의 과정은 종말이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우리 가정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1992년도 대학 입시는 12월 뭐 며칠이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부모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남았든지 뭐 반년이 남았든지 한 달이 남았든지 상관없어요. 뭐 2년이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입시 날짜가 정해지면 입시를 치른 학생에게는 위기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밤잠을 걸러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상합니까? 모순입니까? 야 이놈아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뭘 이루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논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학생에게는 아니요. 나에게 2년이 남아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입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학생 말이 옳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자명종 시기에 딱 맞춰놓은 시간과 같습니다.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이구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10세기에 살았든 15세기에 살았든 18세기에 살았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종말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종말의식을 갖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시기를 얻었다고 했나요? 알거니와 이 말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설명이 필요한 거 없지 않느냐? 다 아는 거 뭐 그 말입니다. 왜 설명도 안 하고 다 안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너나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식을 갖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 시간 이것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종말 의식이 있느냐, 위기 의식이 있느냐. 하다 눈뜨고 깨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그냥 놀자 하는 식으로 삽니까?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집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집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불이 붙는데 드러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쥐라면 그건 쥐가 아니죠.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생기면 쥐들이 먼저 알고 배 안에서 소란을 떤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먹고 마시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쥐라면 쥐가 아니죠. 분명히 쥐라면 위기 본능이 예민해야 진짜 쥐라는 말입니다. 제가 쥐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사람은 아는 것 있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맥갑절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11절에 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뭐 바울이 기껏해야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30-40년 전입니다. 뭐 기껏해야 한 30년 전이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1900년 전에 살면서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지 않았어? 그렇다면 19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바울은 여기에 살았고 우리는 여기에 산단 말이요. 그러면 바울보다도 몇 갑절로 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식을 일으켜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의 영화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할 것이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 VIP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그 영화.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은 불변의 시간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아무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된 시간입니다. 자명용 시계에 맞추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습니다. 옥 목사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남창우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김효은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 성가대기 이렇게 하는 이기선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야. 몰라. 죽는 것은 사실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만은 그 일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옥 목사가 언제 죽을까? 몰라요. 죽는다는 건 분명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 시간이 언젠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이 미지의 약속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은 그 일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덮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요. 미래, 현재의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던 사람들이 동동묘지로 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예민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역사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언제 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어떤 때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지도 않는 때입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아니한 때입니다. 그러니 간감하죠.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간감한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아니한 시점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똑같은 장 24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25장 13절에 가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계 복음화가 다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고 방금 가르쳐놓고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많이 남은 것 같지? 그러나 그때 마지막 일시를 내가 모르지 않아. 모르니까 매일매일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무슨 일이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이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있기는 있는데 언제인지를 몰라. 그럴 때 실수 안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가서 대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유학을 갔을 때 뭐 빠듯한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신세에 차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한 4, 5개월 차가 없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학교하고 제가 살고 있던 인터내셔널 하우스하고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내버스가 다니기는 다녀요.
극빈자들을 위해서, 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병약한 사람, 노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스를 돌려요. 돌리는데 이 버스가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30분 만에 한 대씩 오게 돼 있습니다. 스케줄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오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40분 만에 오기도 하고, 이거 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나가보니까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스케줄을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놓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으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마치자마자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정류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서 가방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날 보고 누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보 같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가 기다려도 어떤 때는 한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잘한 거예요. 왜 잘했느냐?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그러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안전책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건면하시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세임을 자각하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바로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뭐 이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두움의 이를 벗고 다같이 빛의 갑옷을 입자.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자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14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자고? 옷 입자 하고 나옵니다. 세 가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세 마디가 다 같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생활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빛의 갑옷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옷을 입되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살라고 하는 말로 비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말은 단정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단정히 생활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 단정히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단정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정히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밤에 깨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깨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면서 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전진해가지고 무엇과 같으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달이 생활과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침상에서 뒹구는 하나의 잠을 자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잠자는 것이요 밤을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난잡합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는 있어도 생명을 걸만한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목적도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도 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이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쥐고 그들이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의 역사요. 밤의 역사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실제는 방탕한다고 했습니다. 13절. 방탕이 뭡니까? 밤중에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다리를 말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뭐 무슨 목적이나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기대합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다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을 이걸 술 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술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보다 술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 코이테라고 하는 원문에 말이 있습니다. 음란이 뭐냐? 코이테다. 코이테는 뭐냐 하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침대. 침대하고 음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알죠, 뭐. 참 그래서 말이라는 게 묘해요. 왜 음란이 침대냐? 왜 침대가 음란이냐? 뭐가 있거든. 분명히 뭐가 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침대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행동이 음란입니다. 금지된 영역을 함부로 범하면서 너 좋고 나 좋으면 괜찮지 않느냐. 서로 눈만 맞으면 좋다. 무엇이든지 하자 하는 식입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뭐 하세요? 예수님 재림을 모르는 사람 뭐 하세요? 호색 한다고 그러죠. 호색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에 철판을 깐 파렴치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버라는 뜻이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이 호색입니다. 호색.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못된 짓한 남자가 자기 본부인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요. 기가 막힌 사람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그 용감이 그 뻔뻔스러운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완전히 깨놓고 자녀들의 가슴에 칼질을 해놓고 부인이 다 죽어갈 정도로 병자를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는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번번이 그 여자에게 전화해. 그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 쟁투가 뭡니까?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입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무서운 욕망이 이 쟁투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나 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악평하는 고약한 마음, 이거 시기입니다. 그도로의 생각에 위기가 없으니까, 그도로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장차 누구를 만나야 하겠다는 분명한 종말의식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밤 골목길을 마음대로 쏟아지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헤매는 건달패처럼 사는 것이 오늘날 종말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낮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오면 밤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낮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명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졸지 않도록 스스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를 계속 나무라고 자기를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 단정이 행한다. 이 단정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은 단정이라는 말은 얌전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품행이 단정하다. 그러면 벌써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또 단정히 앉아있다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언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을 붙인다면 뭐뭐 답다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답다. 한국 사람답다. 답다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내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다. 이것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 세상 마지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답다.
터짐이 안 보이니까 답답! 이것이 단정하게 사는 것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삶은 되는 대로 사는 잠자는 사람 같은 그들의 생활과는 컬러가 다르고 벌써 겉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영혼을 앞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을 항상 의식하고 살지만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사람처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뭔가 달라요.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내일인지 모른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최상의 생애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므로 칼라가 다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정히 생활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문 옆에 서 있는 하인으로 비유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옆에 서 있는 하인. 주인이 오시기는 오늘 밤에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초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중간이 다 밤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정확하게 메시라고 말을 안 했으니 오늘 밤은 분명히 오늘 밤인데 메시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리가 없잖아요. 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등불을 일시거니 켜고 허리 띄고 주인이 왔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 문 옆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단정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할 수 없습니다. 호색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쟁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주님을 만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일컬어서 made in, kingdom of God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예? 여러분 잘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Made in은 알잖아요. Made in 천국. 우리의 경건한 삶, 단정히 행하는 삶은 천국산 물품이라 그 말입니다. 상품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쓰여 있나요? Made in 뭐요? 세상. 그렇죠. 뭐. Made in 세상. 뭔가 상표부터 달라. 단정히 행하는 삶은 상표부터 달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말세를 대비하는 경건한 삶, 즉 단정히 행하는 삶은 그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아니면 현실을 떠나서 오직 그날 주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는 포피생활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례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일시를 정확하게 그들이 정해놓고 볼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일상생활의 포기.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내버리고 무슨 돈이냐? 무슨 출세냐, 무슨 대학 입시냐 하고 다 포기시키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잘 됐다, 다 포기하자. 그렇죠? 다 포기.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냐 하고 물을 때 성경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을 구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직장 내버리고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도 몽땅 갖다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도 돌아오지 않냐고 저 산속에 있는 어느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주님을 만나려면 24시간 기도만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단은 또 이상해가지고 조금 그 뭡니까? 10월 28일 날 온다고 떠드는 사람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10월 10일 날 온다고 지금 거기서는 떠드니까 그 10월 10일까지 그 집단에 앉아서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해야 휴거되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요. 세상을 완전히 도피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일시를 아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정해놓고서도 그 일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주님께서 옥목사 죽는 일시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 11월 1일 12시다. 만약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줬다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며칠 남았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미쳤다고 날마다 설교 준비해가 정신없이 여기 와 떠들고 있어. 다 집어치우고. 자, 좀 편하게 이날 예, 40일 남았는데 어떻게 살까? 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도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 종말도 정확하게 일식을 알려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일시를 정해놔도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잖아요. 미쳐요, 다 미쳐! 미친다고요. 그러니 일시를 알려주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왜 일시를 모르느냐, 이 천시더라. 성경을 그만큼 연구했으면 어떤 교단에 가면 일시를 알리는데 왜 옥목사는 일시를 모른다고 하느냐고 대들지 마세요. 그거 바보같은 소리예요. 알면 뭐할 거예요? 알면 미치지. 모르는 게 낫지. 그러므로 일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것이냐. 하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단정히 생활하라. 단정은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기 생활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충실하되 먼눈 팔지 말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려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단정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편히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멘. 자신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자녀 교육 시키느라고 밤낮없이 정신없이 뛰는 우리 주부들 해야 합니다. 물론 공부 못하는 자식을 생각할 때는 입시 하루 전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대로 안 된다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거, 테니스를 칩니까? 수영을 합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수영을 하다가 여러분 뺀띠 바람으로 주님 맞이해도 돼요. 주님 뺀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 일을 충실히 하면 그것이 주님 만나는 자의 준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집어 던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정히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정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단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호주머니다가 저도 있나 없나 보죠. 호주머니다 이렇게 카드를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고 또 집어넣고 또 생각하다가 모르면 또 내읽고. 여러분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요? 자는 사람이요? 이 사람 보고 누가 잔다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 보고 누가 단정하게 생활하지 않고 방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왔으면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보고 누가 잔다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 당장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영접할 수가 있죠. 밤늦게 직장에서 돌아와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는 형제가 어떻게 여러분 잠자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진짜 빌고 또 빌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중에 위기의식이 없이 메이드 인 천국이라는 표가 없이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좀 이 시간 돕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에게는 먹고 즐기는 것이 아직도 최고라고 하는 방탕비가 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은밀하게 성적인 범죄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인 사람으로서 특징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생각은 철저하게 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테레비를 통해 신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생매권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에 쫓겨나게 하고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 그 사람이 자기는 휴거도 안 믿고 10월 28일 날 재림하는 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매덕되는 집을 짓고 살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한매체 증서를 사가지고 1993년에 돈을 떼거리로 모을 계획을 하고 사느냐 말이요. 그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달라는 왜 침대에 집어넣고 삽니까? 예수님 올 때 뭐 달라 가지고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이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떠버려놓고는 자기는 그거 믿지 않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욕할 것 없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날마다 입으로는 말 잘하면서 실제 생활을 보면은 침대 밑에 딸락 깔아놓고 사는 사람하고 비슷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전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생각보다도 엉뚱한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십중팔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띠를 띠고 문 옆에서 기다리는 하인처럼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소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어거스틴하고는 굉장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명한 방탕아였습니다. 유식한 방탕아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서 못된 짓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활에서 익어버린 그 모든 정신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그의 갈등을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 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은 끊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하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발부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악을 포기하며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욱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아가씨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 없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낼 것을 당신은 모르세요? 정의들은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둘 들추어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입니까? 예수는 믿어도 옛날 습관은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거스틴의 갈등과 고민은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서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어거스틴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흔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전에 결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대로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펴서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드디어 속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날의 정욕이 여러분을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아보겠다는 바람기가 있습니까? 내일 오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단정한 자세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면 살아보고 즐기고 싶다는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처럼 고민하십시오.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잠자는 심령에 활짝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커튼을 완전히 걷어치우고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제 사정이 좀 찬송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 나오셔서 163장 한번 여러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니다 주님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